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2011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6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였는데 암 진단 이후 보험사에서 여러 차례 보험 가입이 거절돼 포기하고 있던 중 우연히 이렇게 방송을 보고 문의를 남깁니다. 제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의 현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이 점 궁금합니다. 아, 시청자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유방암이 또 완치가 되셔서 기분 참 좋으시겠지만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참 마음 아프거든요. 일단 박시현 선생님, 사연자분의 보험 가입 현황부터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해당 고객님 분은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의치 않은 상황이 조금 안타까워서 마음이 좀 많이 갔던 분이셨는데, 먼저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가입하신 이 보험은요, CI 종신보험 한 건, 그리고 암보험 한 건, 건강보험 한 건과 이제 상해 특약으로 가입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상해보험 한 건으로 총 4건의 보험에 월 보험료로는 약 11만 원 정도를 납입 중이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담보별 가입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망보험금으로는 이제 질병 사망 시 2,500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 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암진단금은 이제 사연 내용처럼 이미 보험금을 좀 받으신 상태라 이제 따로 보장되는 그런 금액은 없었고요. 그리고 2대 진단비 중에서는 보상 영역이 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로는 보장 영역이 비교적 넓은 종수술비 특약과 함께 암 수술 시에는 34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 시에는 170만 원, 그리고 입원비로는 질병 상해 입원 일당으로 각각 2만 원씩, 그리고 암 입원 일당으로는 14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상해보험에서 골절 진단비와 골절 수술비, 그리고 상해 수술비, 그리고 화상 진단비, 또 중대한 화상, 그리고 5대 골절 진단비 등 기타 다양한 보장들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네. 보장은 참 다양하다라고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총 4건의 보험에 11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세요. 김경자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기존 가입한 보험을 좀 분석을 해보면 납입 면제가 이미 됐죠. 그 CI 종신이 있고 납입이 완료가 된 암보험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CI 종신 보험에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질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에서 진단금으로 선지급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다 보니까 암진단금을 이분은 이미 수령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중대 질병인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2대 질병 진단비에 대한 보장 부분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사망보험금만 이제 일부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 3대 진단비에 대한 보장을 따로 재가입 또 준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만기가 60세 만기 또 뭐 70세 만기로 이렇게 보장 기간이 좀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유병자도 100세 이상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면은 이제 소멸이 되는 이 암보험이 있고요. 또 70세 정도가 되면 질병 수술 뭐 일당 입원 모든 보험들이 다 만기가 돼서 보장 혜택을 이제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70세 이후 보장에 대해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한 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작년까지 납입 면제를 이제 받다가 다시 이제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이제 다시 또 납입을 하게 되면서 보장 대비 보험료가 좀 과다로 납부하고 계셨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보장 대비 보험료가 좀 과도하다라는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암재발로 인한 추가 보험 필요한 상태인데 박시현 선생님 궁금합니다. 암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면 이 살 수 있는 생존율이 많이 낮아지게 되나요? 아, 예. 먼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암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대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간암 등이 전이를 잘하는 이제 그러한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균 전이율은 24% 정도로 특히 대장암의 경우에는 34% 정도가 전이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평균적으로 암 환자 1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명 중 2.4명 정도가
암이 전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로 해석이 또 되어집니다. 또한 이 암이 전이 되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 5년 생존율 또한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보통 유방암 같은 경우는 92.3%로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암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전이가 된다면 38.3%로 무려 60% 이상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이 전이가 된다라고 하면 5년 생존율이 매우 좀 낮아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시현 선생님, 암 재발과 전이가 자주 발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날카롭고 매우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연자님처럼 유방암에 대한 전이 또는 재발률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유방암의 병기별 재발률과 10년 재발률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이게 어떠한 암이든 간에 초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된다면 완치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1기 단계에 완치되었을 시에는 약 15% 정도가 재발이 되는 것에 비해서 3기 때에는 무려 60% 정도가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연자님처럼 완치 후에 10년이 지난 시점의 재발률을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23.4%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이 다시 가능한 시점의 재발을 이런 재발률 또한 상당히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암을 뭐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은 높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3기부터는 60%의 재발률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기존 암 환자가 보험을 재가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김경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번 암에 걸리고 이제 완치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누구보다도 이제 보험의 필요성을 잘 알게 되고요. 특히 이제 암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더더욱 중요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새로 가입만 가능하다면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암 환자분들이 이 보험을 재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좀 전에 그 박시현 우리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전이와 재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암보험 가입할 때는 꼭 전이, 재발, 원발암까지 모두 보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그 다음 이제 화면을 하나 제가 보면 설명을 드리면 그 보험사회가 암 지급 사유에 대한 약관입니다. 주의사항을 보시게 되면 그 불명확한 그리고 2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에 1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 즉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즉 그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추가로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유방에 대한 조직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위의 최초의 암이 아니라 유방암에서 전이된 암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입할 때 필히 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좀 약관을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반 암보험은 이제 원발암, 즉 최초로 발생되는 암만 보장이 되고 가입 전에 기존 질환에 대한 그 전이암, 뭐 재발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분별하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입을 하지 마시고 전이 또는 뭐 재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이런 피해로 인해서 보험 분쟁으로까지 가는 사례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이 되는 시점이 되었어도 무분별하게 가입을 하지 마시고 가입하는 보험이 전이, 재발, 원발암 모두 보상이 되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좀 확인을 받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이와 재발, 원발암이 모두 이 세 가지가 보상되는지가 킥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시현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유병자 보험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보험 가입이 좀 힘드셨던, 건강이 안 좋아서 혹은 어떤 병원 이력이 있으셔서 보험 가입이 힘드셨던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간소화된 심사 절차와 손해율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 보험보다는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가 좀 현저히 많이 작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가입되는 유병자 보험들을 살펴보면요, 일반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장 금액도 보장 범위도 아주 넓게 이런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름 앞에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어떤 무슨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간편 가입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를테면 뭐 간편 건강 보험, 그리고 뭐 간편 치매 보험, 이런 식으로 간편이라는 글자가 명시되어 있고, 이런 병력이 있거나 그리고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유병자들을 위한 그러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은 간편 보험은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받아서 비싼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비싼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은 보험 가입 자체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엔 고혈압 또는 당뇨약만 먹더라도 가입이 거절되거나 매우 이제 가입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도 사실 길어지고 있고,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유병약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입하기가 까다로웠던 그러한 중대질환 또는 만성질환 또는 기타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보험 가입이 사실상 수월하게 조금 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유병자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유병자 보험이라도 다 가입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심사에 대한 조건 있을까요? 김경재 선생님. 네, 심사 조건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간편보험의 대표적인 그래도 보험으로 하면 이제 325 보험을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325라는 것은 이제 숫자거든요. 그래서 심사 기준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숫자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3은 이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검사 이력이 있는가. 그리고 2라는 것은 2년 이내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한 이력이 있는가. 그리고 5라는 것은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 수술한 이력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현재 다른 질병이 있더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이렇게 간편심사보험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간편심사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2, 5,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 보험의 대표적인 심사 조건 말고도요, 그 외적으로 다른 심사 조건은 있는 건지, 자, 이에 대해서 또 박시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간편보험은 3, 2, 5의 심사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마다 종류가 사실 다양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한 세 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5, 그리고 31, 그리고 5, 이렇게 간편에서 초간편까지 세 가지 질문, 혹은 두 가지 질문, 혹은 한 가지 질문만 하는 그러한 보험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35처럼 내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혹은 검사 이력이 없고, 3년 이내에는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며, 5년 이내에는 중대 질환에 대한 진단이 없다면 325보다 훨씬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보편적으로 간편보험을 상담을 하다 보면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혹은 상해로 인해서 입원 수술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단순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예상하지 않게 예상 외의 사고로 입원을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과 이런 분들이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편보험에서도 입원 이력이 있다 보니까 거절이 돼서 가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2Q 혹은 1Q에만 해당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Q라는 건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필요 소견 이력과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Q는 5년 이내에 암, 뇌, 심, 대표적인 3대 질환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진단 이력이 없는가라는
딱 이 한 가지 질문만 심사를 하는 그러한 보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질문에 이력만 없다면요,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병력자분들의 보험 가입의 문턱을 많이 낮춰 놓았습니다. 네. 3.25와 더불어서 3.15, 여기에 더불어 3.35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어서 오늘 사연자분의 리모델링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박시현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초반에 제 소개를 할 때 보험료 리모델링이 아니라 보험의 리모델링을 해주는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사말에 맞게끔 이분의 보험 가입을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오늘 사연자님께서는요, 보험료의 불만보다는 사실 본인이 암에 대한 이러한 니즈가 너무 크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되게 필요했던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감액 리모델링보다는 추가 보장에 대한 중점을 맞춰서 보장을 좀 확대해 드린 사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납입 완료된 보험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이제 15년 갱신형은 보장 대비 보험료가 좀 과도한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도와드리고요. 상해보험 또한 좀 과감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건강보험 두 건과 운전자보험 한 건으로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까지 이제 모두 함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습니다. 보장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질병 사망 시 1,500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 시 9,300만 원, 그리고 진단금으로는 암 진단 시 5천만 원과 함께 추가로 유사암을 진단받게 된다면 3,300만 원, 그리고 대표적인 2대 질환이죠,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 시에는 각각 500만 원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에는 각각 2천만 원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좀 더 보장 범위를 넓혀서 보완을 해드렸고요. 추가로 암 수술 시에는 54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 시에는 100만 원에 최대 260만 원 보장과 함께 상해 수술 시에는 240만 원에 최대 400만 원, 그리고 암 입원 일당으로는 14만 원, 그리고 질병 상해는 각각 2만 원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좀 더 폭넓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에 추가로 있었던 상해 진단금은요, 동일하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해드렸고요. 운전자 보험 혜택과 함께 상해 보험 혜택을 하나의 보험으로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업세일링을 통해서 보장을 좀 더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보장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큰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암진단금인데요. 일단 암진단금을 이미 지급받아서 이제 진단금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5,500만 원으로 좀 보완을 해드렸고요. 특히 유사암, 즉 기타 피부암이라든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300만 원이었던 것을 3,300만 원으로 이렇게 진단을 좀 확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그 최근에 항암 치료 방법인 그 표적 항암 치료 준비도 3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대 진단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까지 뇌혈관, 심혈관을 포함해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특히 2대 질병에 대한 진단금 외에 2대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도 1천만 원까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병, 기타 질병 수술비는 다빈도 수술, 즉 용종이라든가 백내장, 뭐 치핵 제거, 관절 수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대 보장을 해드렸고요. 어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인 질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매 수술 시마다 매회 지급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이제 유병자 실손 또한 이제 가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 수술 시마다 매회 또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하니 기분 참 좋으실 것 같은데 걱정 없이 또 노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시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에어백이 없다는 사실을 언젠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에어백이 옵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넣고 싶어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고 판매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차가 많아지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차도 없어가지고 또 교통사고율도 없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도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근데 최근에는 차가 좀 많아졌잖아요. 교통사고율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모든 차량에는 이제 에어백이 갖춰져서 판매가 되고 되는 추세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금 내 차에 에어백을 다시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래된 차를 그대로 운행을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의 목적은 환급률도 그리고 빨리 납입을 해서 납입을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보험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내 보험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게 필요한 위험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